네, 오늘 명지대학교와 상명대학교 상명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전성환, 정진욱, 김성민, 김한솔, 곽동기 선수, 정희엽, 우동현, 오준석, 이동희, 임정헌 선수가 오늘 선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1쿼터 경기 티버프로 출발했습니다. 머리를 삭발을 했다.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런 또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안쪽 파고들면서 엔드원까지 잡아냈습니다. 외곽 쪽으로 다시 한번 김한솔 오픈 찬스에서 자신이 직접 뱅크샷 다시 한번 빼줬습니다. 석점 우동현입니다.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스크린 받았고요. 전성환 자신이 직접 두 점 올려놓습니다. 임정은 오버헤드 패스 이 공을 곽동기가 가로챘습니다. 앞쪽으로 빠르게 김성민 단독 돌파 레이업 두 점 성공시킵니다. 전성환 곽동기의 스크린을 받았습니다. 전성환입니다. 김한솔 선수의 공격 리바운드 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득점입니다. 바운드 패스 밀어주는 과정에서 득점 인정 상대 반칙까지. 지금 빅맨들에게 공을 연결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명대학교 외곽에서 석점이 터지네요. 김성민 전성환과 정진욱이 딱 한 개씩 석점을 우동현 선수가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빠르게 앞쪽으로 전성환 오른쪽 김성민의 석점입니다. 골밑에서의 2점이 있다고 했는데 외곽에서 1쿼터를 앞서 나가고 있는 상명대학교 밀고 들어가면서 명지대학교의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반대편 와이드 오픈 찬스 정진욱입니다. 이동희가 탑쪽으로 정희엽 올라가는 과정에서 추가 자유투까지. 네. 다시 한번 두 선수 사이 이번에 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명지대학교 속공 찬스 그대로 이번에는 정희엽 선수가 따라가면서 두 점을 성공시킵니다. 이렇게 양팀의 1쿼터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명대학교의 선공으로 5초, 4초, 정희엽 3초, 2초 남겨놓고 이동희 선수가 마무리 짓습니다. 밑에서 두 점 성공시키고 있는 명지대학교. 정진욱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석점이 들어갑니다. 정진욱 이렇게 되면 앞쪽으로 길게 뽑아줬고요. 김성민이 마무리 짓습니다. 전성환 선수 패스. 김성민이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파고들면서 곽동기 풋백 성공시키고 있는 상명대학교. 빠르게 안쪽 A패스 이후에 두 점을 만들어 놓습니다. 곽동기 돌아섰습니다.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득점 성공. 정희엽 바운드 패스 밀어줬고요. 왼손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김성민의 돌파 올라갔습니다.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외곽 쪽에서 김성민의 석점이 정확합니다. 이렇게 2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좀 앞선 채로 종료가 됐습니다. 상명대는 이제 그들이 우리를 원하게 하라. 뭐 이제 네, 그렇죠. 이번 대회 이제 슬로건이죠. 그렇죠. 3쿼터 양팀의 후반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상명대학교 오른쪽 코너에서 석점 정확합니다. 상명대학교 김성민 자신이 직접 올라갔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곽동기가 풋백으로 마무리. 우동현의 점퍼 성공입니다. 우동현 선수와 정진욱 선수가 계속해서 붙어주고 있는데요. 우동현이 이겨냈습니다. 다시 한번 곽동기 표경도와의 매치업 이겨냈습니다. 곽동기가 두 점을 올려놓습니다. 표경도와의 매치업 곽동기 밀고 들어갑니다. 곽동기 돌아서면서 페인트존에서 두 점 성공. 스탑 점퍼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곽동기 골밑 두 점 성공. 곽동기입니다. 6득점인가요 곽동기 선수? 올라가면서 핸드원. 이런 경기를 꼭 잡아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중심에 우동현이 있습니다. 정희엽 공 끊어냈습니다. 우동현이 다시 한번 탑 쪽에서 우동현입니다. 했습니다. 아 사실 코트 이 실내 체육관이 조금 쌀쌀했는데 우동현과 곽동기가 온도 쪽으로 김성민의 파고들었습니다. 임정원 스크린 받았고요. 임정원 스텝백 정확합니다. 3쿼터 남은 시간은 6초입니다. 곽동기 안쪽 밀어줬고요. 골밑 2점. 이렇게 3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훈이 출발을 했습니다. 김한솔 돌아서면서 김한솔이 전성환 빈 공간 김한솔 뒤쪽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신이 직접 풀백 성공.
김성민 오른쪽으로 뽑아줬습니다. 석점 오. 들어갔습니다. 한해를 하고 있는 듯한 그때 모습이었고요. 화려한 드리블 이후에 정이엄 안쪽 밀어졌고요. 이동입니다. 공을 끊어냈습니다. 곽정훈이 탄력있게 2점 성공시킵니다. 있었습니다. 외곽 쪽에서 블락 성공시키고 있는 상명대학교. 블락을 네. 정말 이번 공격이 굉장히 중요한 공격이 그렇죠.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동현의 석점 정확하네요. 이제 샷클락 5초 4초 3초 2초 이동입니다. 네, 우동현 뒤쪽 이동희에게 이동희 득점 성공. 분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석점 이번에 길었고요. 다시 한번 공격 리바운드 우동현 탑에서 우동현입니다. 세 번의 시도 마침내 우동현이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전성환 곽동기의 미들레인지 어렵게 들어갑니다. 김한솔이 직접 김한솔 파고듭니다. 김한솔의 자유투 이고 들어가지 네. 않았습니다. 김한솔의 자유투 이고 자유투 이고는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양팀의 경기 우동현 노력 패스 뒤쪽에서 이동현 대학농구 유리그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굉장히 명경기 명장면들을 연출해내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샤클락은 5초 4초 골 밑에서 이동희가 마무리 짓습니다. 전성환 밀고 들어가면서 공격권 계속해서 아 지금 본보석에서 네. 지금 이제 터치아웃 되는 순간에 터치아웃 되는 순간에 공이 부자가 올렸다 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뭐 지금 이제 경기는 끝났습니다. 네, 경기대학교 조성원 감독 부임 이후에 첫 번째 승리를 가져갔습니다.